안녕하세요, 예규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남동생이 등장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 남동생 더빙 영상을 많이들 재미있어 해주셔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남동생을 아바타로 사용할 겁니다. 제가 했던 아트를 제가 시키는 대로 남동생이 아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도라에몽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됐어, 시작했어. 잠깐만, 카톡만. 안녕하세요, 남동생입니다. 저번에는 꼬부기 네일아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뵀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이번에는 아바타 네일아트, 도라에몽 아바타 네일아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번에 영상 제가 댓글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 무식자다,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그 오명을 깨끗하게 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무식자가 아니고 또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네일아트를 얼마나 잘 하는지 오늘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아, 근데 예, 네. 광고 맞아, 광고. 네. 여러분, 광고 하나만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그씨 네일아트 영상이 아니라 남동생이 만든 웹드라마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다면, 혹시나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아래에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거기 링크 가서 재미있게 보시고, 재미가 없더라도 좋아요 하나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제가 오늘은 아예 맨손톱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젤까지 발라야 되는데 저도 할 수 있겠나요? 그럼 해야지. 지금 날 무시하는 거니?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위에 베이스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베이스를 바르는 겁니다. 냄새는 약간 좋진 않은데. 야, 이거 옆에 묻으면 안 돼. 옆에 묻으면 안에 들어가서 다 램프 구워지거든? 그러니까 살에 닿지 말라는 거 아니야? 살에 이게 조금이라도 닿으면은 같이 굳어져. 알았어. 잘한다, 근데? 생각보다 손이 떨진 않네, 막. 그럼. 내가 생각보다 손재주가 있잖아. 조금씩. 아니, 이거 붓에 조금씩 갖고 와야지. 하지만 지금 네일아트를 하고 있는 것은 나야. 붓을 잡은 사람은 나라고. 자, 됐어. 붙여. 엄지를 먼저 하는 게 편해. 오케이. 엄지를 아예 따로 딱 해놓는 게. 미경화제를 닦을 때 알코올을 쓰는 거야, 이걸로. 이 키친타올 조금씩 뜯어. 지금 미경화제부터 닦아야 되는구나. 닦아도 되고 안 닦아도 돼. 저는 꼼꼼하기 때문에 미경화제부터 닦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열어야지. 알코올 병을 열어야지. 미경화제를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그러면 먼저 파란색부터 칠을 해줄게. 두 번 발라야 됩니다. 이거 묻었다. 피 너무 많이.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옆에 거 어떻게 닦아내? 손으로 그냥 닦는데. 그 물티슈를 옆에다 놓고 하는 거지. 손톱이 없어. 난 손톱으로 이렇게 샥 긁거든. 안 보이잖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한 번 더 굳혀. 예라트 여러분 도전해 보실만 해요. 할만합니다. 아니. 취미생활로 제격이에요. 붙여. 근데 이거 큐티클은 제거 안 해도 돼? 야 했지. 너한테 큐티클까지 맡긴. 손 피나네. 손가락이 잘려. 손톱에 손가락이 잘린다. 두 번째. 투콧? 왜? 왜? 화났어? 화난 거 아니지? 그쵸? 그 다음 약지에 또 투콧을 해줍니다. 우냐? 울 거야 뭐야? 저 울어. 아직 아직. 저 잘 없네. 이거는 제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구워. 굽혀. 뭐 하는 거야 근데? 저거 지금 저거 베이스 젤을 굳히는 거야. 아니요. 아니야? 베이스를 파란 베이스 젤은 나도 아. 발랐잖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어? 뭐부터 그리지? 뭐부터 그리지? 뭐부터 그려? 흰색. 흰색. 바탕부터 차근차근 깔아가는 거. 근데 이거 너무 잘하면은 재미가 없잖아. 그치? 아 이거 너무 잘하면 어떡하지? 이게 구독자분들이 실망하는 거 아닐까? 어? 뭐야? 웃지 말고 해! 아 이게 연필이 아니라서 쉽지가 않아. 이게 연필이 아니라서 무슨 쓰는 요령이 있거든. 나 지금 화면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우는 거 아니지? 내가 지워줄게. 울지 마. 지우는 거 모르잖아. 대충 아세톤을 분질하면 되지. 아세톤을 분질하면 안 되지. 이건 일반 네일이나 아세톤을 주면. 그래? 그럼 어떻게 줘? 이거 소고프라고 해가지고 화장솜에 그 젤리모로 묻혀서 올려서 싸고 있어. 그거 누나 그거 있지. 누나가 영상. 그 영상 올려줬지. 그거 위에다가 띄워줘 이거. 지금 띄워주면 되겠다. 지금 확인하세요. 이게 지금 뭔가 싶겠지만 좀 이따 두고 보십시오. 그럼 한번 굽혀. 동그라미를 두 개 그려주세요. 언니 우리 진짜 어려워. 여러분 이렇게 도라에몽 얼굴 모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굽혀. 어, 내가 계속 움직여서 아! 이거 빨리 닦아야 돼. 아 이거 아니 알콜로 닦으면 되거든.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먼지 묻은 거 봐 이거 봐. 안 보여. 아 이거 잠깐 초점 맞춰봐. 싫어. 이거 내가 아까 너무 예쁘게 해놨는데 누나 때문에 망쳤어. 이거 먼지 묻어가지고 망했어 이거. 뭘 망해? 누나 때문에 망했어. 내가 잘해놨. 오 근데 왜 형이 그래요? 얘 그거 하는 거 아바타라 그래가지고 왜? 내가 그리는. 다음에 이제 너가 할 거야. 아 그래? 정말? 제가 해볼게. 이제 여러분 이제 검은색으로 선을 그리면 도라에몽 윤곽이 잡힐 거예요. 어? 도라에몽한테 쌍꺼풀을 만들어줬어. 어? 이 눈만 그렸는데도 이게 어느 정도 도라에몽이 나와. 와 이렇게만 딱 해도 이게 도라에몽이 보인다. 어딜 봐서 도라에몽이야.
진짜 신기하다. 나 진짜 이렇게만 해도 도라에몽이 보이는구나. 도라에몽이 인중이 없잖아. 도라에몽 굽혀. 굽혀 굽혀. 아 눈깔을 안 그렸다. 눈깔이를. 아, 눈깔이라니. 지금까지는 이게 도라에몽처럼 안 보였는데 활용정점이란 말을 모두 아시죠? 이게 눈을 딱 그리니까 이게 도라에몽이 딱 살아난 것처럼 진짜 도라에몽이 됐어요. 눈 안을 딱 그리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로 봐봐. 소리야. 도라에몽이 됐어 진짜. 자 다음 꼽혀. 아 도라에몽이 눈에 멍이 든 것 같다. 도라에몽한테 중요한 거는 인중. 인중을 싹 끝. 지금 볼 땐 도라에몽 같지 않잖아요. 눈알을 딱 그려주면. 제가 움직이지 마세요. 눈알을 쿡 찍어주면 친구야. 친구야 숙제 다 했어. 도라에몽 완성입니다. 이제 코를 할 건데요. 도라에몽의 섹시한 입술. 아, 입술이니라요? 자 갔다와. 됐다 끝. 굽혀. 혓바닥을 그려야지. 뭐 하는 거야? 하트인데? 하트라니. 혓바닥이네. 하트요. 여러분 도라에몽은 사랑입니다. 검은색으로 혓바닥에. 이제 뭐 하면 돼? 딴 손톱 해야지. 그래 딴 손톱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근데 이걸 이러고 가? 알았어. 그러면은 뭐야? 다른 손톱은 무슨 색으로 해줄까? 다른 손톱은 제가 예글씨님과 다르게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이 색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쪽은 파란색으로 새끼 손톱을. 새끼야 이 새끼야. 새끼 손톱을 새끼 새끼. 이런 거 넣어야 돼? 아니 이건 빼줘. 여기는 흰색. 중지는 안 칠. 여기 흰색 칠할까? 여기는 빨간색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빨간색이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라에몽의 혓바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에다가 도라에몽의 혓바닥 색으로 하트를 그릴 거예요. 너무 예쁠 것 같죠? 와 진짜. 여러분 이거 제가 예그씨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건 남동생의 아이디어거든요. 이거는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붙이면 되는데. 아 근데 이 색이 없잖아. 있어. 아 진지하게 말해줬어야지. 그러면 됐어. 굽혀. 근데 이거 나 하고 다닐 거야? 지울 거잖아 어차피. 짜잔. 도라에몽의 혓바닥 하트 완성. 그러면 이제 다섯 개가 조화롭게 예쁘게 도라에몽 네일 아트 완성. 아니지 탑젤을 발라야지. 따봉까지 했잖아. 따봉까지 했는데 탑젤 발라야지. 자 마무리로 위에 탑젤을 발라주고 자 탑젤 굽혀. 드디어 끝. 탑젤을 덮어준 뒤 굽고 나면 예그시 제대로 제대로 보여줘. 이렇게 도라에몽 남동생표 도라에몽 네일아트 완성! 따봉! 창피해. 한번 이렇게 제가 해보고 나니까 이제 손은 그만 잡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제 누워있거나 게임하고 있거나 아니면 TV 보고 있는 남동생들한테 한 번쯤 네일아트를 시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한테도 네일아트 한번 시켜보고
남동생한테도 시켜보고 아빠한테도 시켜보고 처음에는 재미없다고 느끼겠지만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해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재미가 있더라고요. 내일아트 하는 게 물론 남의 손에 한 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내일아트 생각보다 재밌네요. 여러분 내일아트 많이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 아래쪽에 보시면은 예그시 내일아트 영상이 아니라 남동생이 만든 웹드라마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모전에 사실 참가 중인데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좋아요 하나씩만, 여러분들 소중한 좋아요 하나씩만,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